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의 마지막 라운드인 12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2라운드 상대는 이제 러시아에 떠오르고 있는 이제 신성이죠. 블라디슬라브 아르테미에프 선수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랜드 마스터예요. 자,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볼게요. 칼스는 백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D4로 시작했고요. 자, 상대가 이제 킹스 인디안 비슷하게 일단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그룬펠드 디펜스로 바뀝니다. 자, 일단은 의도가 뭐냐면 상대 중앙을 빠르게 반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백은 요걸 잡겠죠? 그리고 나이트가 되잡았을 때, 자, 백이 이렇게 E4를 전진을 시켜서 완벽하게 지금 중앙에 폰을 배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룬펠드 오프닝을, 이 슈퍼 그랜드 마스터들이 왜 사용을 하냐면 이제 흑이 충분히 반격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나이트를 잡아서, 자, 이렇게 C폰을 여기까지 끌어내놓고, 자, 그럼 여기 C3폰이 이제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각선과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칸으로는 여기 D4칸이 이제 전장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비숍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해서 바로 압박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비숍이 일단 전개하고요. 자, 칼슨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가장 공격적인 칸으로 일단 비숍을 전개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이 대각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폰을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폰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건 큰 실수인 게, 자, 비숍이 여기 C3 폰을 잡으면서 이렇게 포크를 걸어버려요. 자, 그럼 이제 룩을 뺏길 수밖에 없죠. 얘를 막는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룩을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지금 이제 백은 여기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 전진도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똑같이 지금 여기 C3 폰이 잡히니까요. 자, 그러니까 초반에 백한테 일단은 중앙을 잡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는 게이 그룬펠드 오프닝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맥심 바시얼 라그라브 선수는 거의 이제 상대 D4를 상대로는 이제 그룬펠드 오프닝만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나이트가 전개돼서,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수비를 하는 겁니다. 이두 칸을 지금 모두 다 지금 나이트로 수비를 하고 있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보시면 지금 흑은 전부 다 여기에 지금 공격이 집중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도 수비를 합니다. 자, 서로 간에 이제 캐슬링 하고, 자, 백이 이쪽에서 지금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상대를 좀더 공격하고 상대가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상대가 좀더 고민하게끔 만드는 게 좋은 이제 옵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폰을 이렇게까지 전진해서 상대 지금 비숍을 일단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퀸이 와서 이쪽으로 지금 핀에 걸었죠, 이 폰을. 그러니까 얘가 잡았을 때 폰으로 대잡지 못하면 요거는 큰 문제죠. 왜냐면은 지금 백의 큰 이점이 지금 상대한테 압박이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앙을 잡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자산인데 얘가 폰으로 대잡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캐슬링을 통해서 일단 킹을 일단 안전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요. 자, 룩으로 지금 B폰을 공격을 하니까 지금 퀸이 일단 도망가서 일단 수비를 하고요. 왜냐면 얘는 역할을 끝냈죠. 자, 지금 폰이 전진을 합니다. 지금 백은 여기까지 폰 전진해서 상대 비숍 공격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중앙을 폰을 잡고 당연히 이제 폰으로 잡아서 여기 있는 폰두 개를 지금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얘를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룩이 나와서 공격을 해야겠죠. 자, 룩이 와서 이쪽에 압박을 조금 더 넣고요. 자, 여기 폰이 여기까지 전진을 해서 지금 비숍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엔드게임에서 얘가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뭐 지금 기물이 많긴 하지만 얘들이 전부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백랭크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진해 놓는 거는 이제 전략적인 좋은 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약점 중에 하나는 얘가 이제 언젠가 또 잡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잡히게 되면은 사실 폰은 폰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엔드게임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점이 되는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양날의 검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룩이 이쪽 D파일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 퀸을 이렇게 일단 배치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 퀸을 공격할 준비를 했죠. 자, 룩이 이쪽으로 와서 지금 여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 여기서든 지금 흑이 이쪽을 지금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 전에도 가능은 했는데,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 흑이 여기 있는 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백의 밝은색 비숍이 지켜지고 있질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잡아내고 이제 백이 이걸 되잡았을 때이 지금 비숍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얘를 이제 내주기 싫으면
그냥 상대를 폰을 같이 잡으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나이트가 얘를 잡는 것도 그냥 폰을 잡고선 이제 비숍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니까 얘를 희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 비숍을 같이 이제 역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이제 전술인데, 데스페라도 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크가 먼저니까 얘를 잡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 수에 이제 나이트를 잡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킹 앞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에서 얘까지 교환되면 지금 킹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얘를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잡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일단 얘 쫓아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잡을 수 있긴 한데 이제는 지켜지긴 했지만 지금 퀸과 룩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자, 퀸이 이쪽으로 숨습니다. 자, 나이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비숍을 공격을 하는데, 근데 요건 단발성 공격이죠. 그러니까 그냥 깔끔히 피해버릴 수가 있죠. 자, 지금 백이 중앙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물을 전개를 보시면은 지금 흑의 기물들은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뭔가 사이드 쪽에 빠져있죠. 특히나 이 나이트가 중앙의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기물을 좀 배치하고 활용하는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백의 비숍들은 이 좋은 대각선들 잡고 있고요. 나이트도 요 폰 전진하면은 이제 중앙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흑의 나이트는 이제 구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 상대가 중앙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나이트는 중앙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구석에서. 왜냐면 여기도 지금 막혀있는 데다가 이쪽은 지금 폰에 좀 잡혀있죠. 그래서 나이트를 일단 지켜놓긴 하는데, 아, 이 나이트가 경기 내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룩이 와서 퀸을 공격을 했으니까 도망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비숍이 와서 공격을 하죠. 자, 룩을 수비하고요. 자, 그리고 룩 교환을 해서 지금 룩이 여기 묶였으니까 얘를 잡게 되면은 이 룩이 룩으로 못 잡죠. 그러니까 C파일을 따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니까 룩이 다시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물을 따내는 전술은 아닌데 C파일을, 그러니까 열린 파일을 잡아내는 일종의 전술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비숍으로 여기를 지금 찔러놓고 자 수비해.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묶였지? 그러면 나는 널 잡을 거야. 사실은 이제 흑이 이렇게 C파일을 이렇게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잡히니까 일단 퀸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세를 이용해서 룩을 전개를 해버리죠. 자 그럼 퀸이 다시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백이 지금 C파일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열린 파일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폰 전진이 시작이 되고요. 자 흑은 요 전진이 지금 이 어두운 칸으로 전진하는 것까지 막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수비를 하는데 자 이제 비숍 교환을 요청을 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장애물이니까 얘를 지금 막을 준비를 하죠. 자 그러니까 퀸으로 일단은 수비를 덧대는데 자 지금 칼스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죠. 왜냐면 얘를 잡아내고 나면 F폰을 전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물의 조화를 보세요. 얘가 얘를 지켜가지고 지금 중앙을 조금 더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또 이 나이트도 좋은 역할을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모든 칸들이 지금 폰과 기물에 의해서 전부 다 수비가 되고 있는 칸들이죠. 그러니까 룩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장악력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흑의 진영을 이만큼까지 상대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퀸이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룩이 침투를 시작을 하죠. 왜냐면 지금 이 대각선을 잡고 있던 퀸이 자리를 떴으니까 룩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나이트 보세요. 얘는 이제 빠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다 막혔죠. 그러니까 기물을 그 가치에서 봤을 때 이 나이트는 지금 거의 폰 정도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 나이트는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진영을 침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진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비숍이 일단 넘어오고요. 자 그리고 비숍을 통해 가지고 얘 룩을 한 대 툭 치르죠. 그럼 룩이 이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전술이고 정말 그냥 초보적인 전술인데 이거를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비숍은 지금 수비적인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물 가치가 높은 거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기물인데 이 비숍이 수비도 하면서 이쪽은 공격을 또 같이 하죠. 그러니까 쫓아넣고 룩으로 잡죠. 자 그러니까 결국 패스트 폰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폰을 하나를 잡아내긴 하지만 지금 이 패스트 폰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칸만을 남기고 있어요. 자 지금 퀸이 넘어와서 반격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죠. 지금 나이트가 전개를 하면서 지금 이쪽을 또 압박을 했고, 지금 폰 구조를 보시면 지금 패스트 폰이 완벽하게 또 수비가 되고 있죠. 자 퀸이 오고요. 자 이제는 퀸 교환은 이건 흑이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럼 반격의 찬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퀸이 일단 도망을 가지만 기물들의 연계를 보시면 얘가 얘를 수비를 하고요. 얘가 얘를 수비를 하고요.
얘가 얘를 수비를 하고 폰은 완벽하게 지금 전부 다 수비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킹이 얘를 또 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물들이 어디 하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뭔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킹사이드 쪽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폰으로 잡고요. 나이트로 잡아버리죠. 잡으면 또 얘가 잡히니까요. 그러면 지금 킹 앞이 완벽하게 뚫려버리죠. 자, 잡고요. 지금 이쪽에 체크가 있는 상황에서 자, 체크 한번 들어가는데 맞고요. 퀸 교환은 당연히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수비를 하지만 자, 이걸로는 부족하죠. 왜냐면 폰이 전진을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위협이 이쪽에 체크도 있는 데다가 이쪽에 지금 룩이 전진하는 것까지 있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만 비숍으로 수비를 해버리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체크가 없죠. 왜냐면 지금 킹이 완벽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지금 위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흑이 뭐 딴 수를 더 볼게요. 자, 이쪽으로 체크 들어오고 도망가면 체크메이트, 여기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으면 이쪽으로 체크 넣고 지금 체크 당했죠. 자, 그러면은 룩을 잡으면 퀸 나오죠. 자, 룩을 안 잡으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체크메이트가 되죠. 아니면 룩을 그냥 잡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상황에서 흑이 도저히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일단 체크가 막히면서 경기를 일단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칼슨의 특히나 블리치에서 이 정도로 기물들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경기를 따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특히나 지금 전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중앙을 칼슨이 잡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이드 폰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을 하고 이제 중앙을 끝끝내 지켜내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나이트, 그러니까 중앙을 뺏기니까 이 나이트가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얘가 지금 결국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상대의 비숍들한테 좀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칼슨이 이 기물을 굉장히 조화롭게 활용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폰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12라운드 경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그러면 스탠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칼슨 선수가 일단 10점으로 일단 다른 선수들을 따돌리고 1등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히카루 선수는 비기면서 일단 9점이 됐고요. 지금 그 세를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마틀라코프 막심 선수가 지금 그새 일단 승리를 하면서 9.5점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블리츠 대회 1일 날은 끝나고요. 이제 2일차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제 2일차 첫 번째 상대는 이제 스위스 토너먼트니까 여기 2위인 이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13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